안녕하세요. 팀 스파이더 장경구입니다. 일단 B 시즌 때는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뭐 큰 차별은 없지만 크로스컨트리 달리기를 다른 선수들 비해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. 저는요. 짧은 2, 30분 가량에도 제 평균 맥박도 높아지고 이제 최대 맥박도 높기 때문에 크로스컨트리를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. 160에서 190 가량 이렇게 크로스컨트리 달리기를 2, 30분 가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제가 그 자전거만 타서는 제가 추구하는 그 스프린트의 강함과 이제 클라이밍의 이제 근력, 젖산 훈련은 이제 자전거만 타서는 제가 120% 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보강하려고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하는 스쿼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일단 지구력 훈련과 젖산 훈련입니다. 이 운동은 이제 다른 운동과 다르게 이제 무릎을 쭉 펴는 게 아니고 다리에 자극을 최대한 많이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무릎을 다 펴지 말고 앞 근육에 최대한 자극을 주면서 운동하는 게 최고 포인트입니다. 다리가 부하가 느낄 정도로만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쿠션 하듯이 첫 세트 때는 10개, 이제 두 번째 세트 때는 20개 그렇게 해서 5세트씩 마지막에는 이제 50개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무게는 봉 20에 10kg씩 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전거 타면서 이 정도의 자극을 받기에는 아주 긴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페달링을 할 수 있게 지구력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순발력 운동과 이제 파워 이제 훈련은 이제 아까 그 젖산 훈련과 좀 다른 게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려갖고 최대한 아래로 앉았다가 순간적으로 쭉 펴는 게 이제 포인트이며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면서 완전히 앉았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피는 게 이게 포인트 훈련입니다. 이것은 이제 그 순발력 파워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15kg에서 20kg 정도 이렇게 껴놓고선 5개에서 7개 정도를 이제 5세트로 이제 파워 있게 하는 게 이제 최고 포인트입니다. 레이스 시에 이제 시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앞에 뛰쳐나갈 때나 그 다음에 이제 BA에 갔을 때 이제 마지막 스프린트 할 때 산악에 이제 KOM을 먹을 때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적으로 낼 수 있을 때 효율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라이딩에서 허리와 이제 뒷근육, 이제 상체, 엉덩이 부분에 많이 이제 보강을 할 수 있고 일어나는 순간 쭉 이렇게 펴면서 일어나는 게 포인트고 10kg에서 15kg 정도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5세트씩 병행하면 괜찮습니다. 이 데드리프트를 할 시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허리, 어깨, 골반, 이제 뒷근육, 엉덩이 이쪽에 평지에 갈 때 이제 허리가 받쳐주고 언덕에 올라갈 때도 허리와 이제 어깨 이제 잡아 당기면서 자전거 타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훈련은 일단 최고로 이제 자전거 타면서 이제 비슷한 훈련이기도 하지만 앞근육과 종아리 뒷근육 밀어주는 훈련에 이제 정말 효율적이고 첫 세트 때는 10kg로 두 발로 이제 몸을 풀어준 다음에 바로 한 발로 시작하면 이제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열이 붙었으면은 페달 위치 모양으로 하면서 핸들이라 생각하고 첫 세트 10개 하고 이제 반대발로 10개 하고 충분히 이제 휴식을 가진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는 이제 바로 또 이제 한 발로 20개 하고 그렇게 해서 5세트까지 간다면 이제 50kg니까 이게 정말 무겁고 힘든 훈련이긴 하지만 라이딩 하면서 이제 한 발 훈련에 이제 토크도 많이 강해질 수 있고 다리 밀고 가는 훈련도 정말 좋아지고 언덕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페달링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평지에서 강하게 이제 밀고 갈 수 있는 훈련이 이제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레그 프레스와 동일하게 토크 앞 근육의 이제 지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 10개 정도 몸을 쭉 이렇게 풀고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펴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네, 여기서 이렇게 앞에 근육을 충분히 느끼면서 10개로 몸을 풀어주고
본격적으로 요거는 항상 이렇게 핸들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쭉 쭉 반대로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쭉 쭉 해서 첫 세트 때는 10kg 정도로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부터는 이거는 무게는 올리지 않고 20kg에서 25kg 정도 해갖고 네, 개수는 이제 50개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. 이 레그 익스텐션 훈련은 라이딩 시에 토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차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위에서 만약에 3-4초가량 이렇게 버텨준다면 토크 파워와 근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턱걸이는 일단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틈틈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라이딩 시에 이 턱걸이 도움 되는 거는 이제 언덕에서 이제 댄싱을 하거나 스프린트 할 때 이제 어깨나 이제 팔의 악력 같은 데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